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친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26편의 말씀 가지고 억울한 자의 기도, 억울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책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 목회를 해야 할 이 목회자들에게 좋은 충고의 말을 이렇게 담은 그런 좋은 저서 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아마 한 평생 목회를 해 오신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이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은 언제나 가장 억울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그 억울한 마음, 그 세상에서 당한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온 그 성도를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충고였습니다. 왜냐하니까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는 이 강자들에게는 목회자들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들 가까이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면 법률 서비스를 받으면 되고, 억울하면 좋은 병원 가서 진료 받으면 되고, 또 억울하면 이미 들어놓은 좋은 보험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성도가 억울한 일 때문에 고민 끝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목회자를 찾아왔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유일한 친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성도의 탄원, 눈물, 또 한숨은 반드시 목회자가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21세기 시대는요, 기도를 대체할 만한 다른 사회적인 시스템이 참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 대신에 병원을 가면 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 대신에
변호사를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기도 대신에 은행을 가면 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억울함을 들어줄 친구나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뭡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기도의 대체제, 즉 가장 강력한 기도의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의 도움을 우리가 물론 함께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쳐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심령의 중심에 이 기도가 최우선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본인이 가장 먼저 그 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아닙니까? 이 억울함은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요, 나는 과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나의 감정을 만져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여러분 다른 해답이 없는 자는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반면에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자들은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애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있는 자의 기도는요, 목이 타들어갈 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시편 26편은요, 흔히 무죄 천명의 시, 그렇게 불리는 장르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억울하게 지금 고발당한 자가 뭡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는 이 사건에서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죄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깨끗하고 완전한 자라는 사실, 여러분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님, 제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서 스트레스 받고 손해보고 억울함에 잠 못 드는 이 밤을 몇 날 며칠 그렇게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전해 있지 않은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들고 목을 놓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던 시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억울함을 풀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는 도덕적으로 한평생 흠이 없는 완벽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겉과 속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늘 코람데오의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한결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미 이 시편의 시작과 끝, 우리가 흔히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르는 그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에 이 동일한 표현으로 이미 이 시의 주제와 중심 사상이 형성이 되죠. 주님,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인은 지금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허망한 사람이다. 간사한 자다. 행악자다. 또 악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이런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앉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어느 시편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합니까? 그죠? 바로 그 유명한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은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과 같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살 때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죄천명의 시, 여러분 억울한 자의 기도는요, 이 시편 26편 외에도 우리가 시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는요, 욥기 42장 전체가 무죄천명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욥기 전체가 억울한 자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복 있는 사람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무죄천명의 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을까요? 말씀대로 살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억울한 자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시편 26편이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기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끝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죽음의 여러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강도들 사이에서, 죄인들 사이에서, 살인자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했던 범죄자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끝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어느 누가 예수님만큼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당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함을 묵상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드십니까? 주님께서 그 억울한 기도를 끝내 외면당하셨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여러분 한숨이 나오십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억울한 감정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바로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될 감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대체제가 여러분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편 26편의 기도가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줄 유일한 대안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매 순간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또 당회원들, 또 순장들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의 사역과 이 시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